1월 26일 주말 출근길입니다. 오늘 날씨 구름 조금 있음. 추위 많이 풀림. 오늘 오후부터는 안전하게 풀린다 그러죠. 주말은 하찮아지고 어디 놀러 가도 될 것 같습니다. 아유, 휴대폰이 왜 자꾸 꺼지지? 누가 어땠길래? 약 500m 앞 시속 70km 어제 축구 잘 봤습니다. 아, 깜놀. 난 어디 브라질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? 약 300m 아니, 이게 시속 월드컵인가? 70km 구간입니다. 말레이시아하고 3대3 잘하더만 말레이시아가. 근데 말레이시아가 잘하는 애들이 왜 그랬대요? 인도네시아도 올라갔는데, 인도네시아 올라갔죠. 태국도 올라가고 동남아에서. 베트남이 잘하는데 베트남이 떨어지고.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죠. 1억 명 거의 될 것 같은데, 1억 명 넘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. 말레이시아는 그렇게 안 맞죠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콩나물 해장라면 한번 먹고 나왔습니다. 갈비 그거 가지고 소맥 한 도전 했더니 아, 동남아 축구가 잘해요. 태국하고 사우디 하는 것도 봤는데 무승부로 비겼어요. 태국도 만만치 않은데. 서로, 아니, 골 찬스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안 들어가. 다 비껴나가고. 불어 비껴 차는 거야. 1등 서로 안 하겠다고. 약 요번...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유, 저 어디 저렇게 들어가냐? 야, 저건 양심불량이다. 저 허연차 저거. 어떻게 저렇게 여기 차선에서 저로 들어가?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스포티지죠 저거? 야, 양심불량이야. 진짜 양심불량이다. 양심 없어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일어나서 봤더니 기온이, 휴대폰 봤더니 기온이 영하 10도야. 그리고 아유 추운가 보다 그러더니 그새 많이 풀렸어요. 본다고 좀 늦게 잤더니 침침하다. 늦게 자고 5시 반쯤 일어났나봐요. 11시 반부터 그거 저거 태국하고 싸우기 하는 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좀 보다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한 12시 조금 넘어서 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아, 피곤하네 그러니까.
약 300m,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,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알았어요, 알았어. 어우, 저 굴뚝 말아줘.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엑소 수소차. 엑소 핵차. 다말 구간입니다.